하실 수 합니다.
마냥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표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두려움
전심으로라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건데요.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가사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속한 분
영광의 박수를 내드릴까요? 뜨거운 마음의 박수를 내드릴까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걸어가리라 모든 길, 모든 길을 주님 신뢰, 주 신뢰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영원해.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내 삶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 한 분만이면 이 모든 삶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고 희망이신 오늘 이 주님을 저희들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온 주의 말씀을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을 쪼개시고 하나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밤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어나라는 이 제목을 갖고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청년들 함께 찬양하는데 어떠셨어요? 좋죠? 저희들이 이번에 그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청년들이 한 110명 정도 지금 결단을 했고요. 지금 결단을 해서 새벽 예배 때 저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부르짖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죠? 애들한테 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 소망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주님 붙들고 부르짖듯이 여러분들도 나라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는 매 옛날에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40일 새벽 예배도 아니고 5일 새벽 예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5일 새벽 예배 부르짖는 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나라와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옆에 분 한 분 더 데리고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 자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베데스라는 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썼던 아람어인데 베이트라는 단어 하나와 하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하스다는 잡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대요. 병자들이 그 곳에 잔뜩 있었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을 읽어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잘 보세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 스스로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맹인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앉은 자들도 다리 전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중풍병 걸린 분들 이런 분들도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베데스다에 이러한 사람들이 남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앉아 있었대요. 누워 있었대요. 왜냐? 그 베데스다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움직인대요. 그리고 그 못에 연못에 그 휘저을 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더라.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야기 알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요 말씀 잘 살펴보면요 요 5장 3절에서부터 4절 한번 성경책들 보세요. 그러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쳐져 있는 게 보입니다. 가로.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아예 요 가로 쳐져 있는 3절 하반절에부터 4절 말씀이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신학적으로요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성경에서는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빼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성경은 집어놨다 이거죠.
자, 몇몇의 권위 있는 성서자들이, 성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이 어떤, 왜 이렇게 됐나 했냐면, 원래 오리지널 원서에는요, 이 부분이 없대요. 원래 오리지널 성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을 없앤 이유가 있대요. 왜냐?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다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이 너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미신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어서 그렇게 낫게 되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이는데 그것에 퐁당 빠지면 낫는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무슨 뭐 무당한테 가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할 가치가 없다. 이건 너무 미신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집어넣질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 신학자들은요, 이거 집어넣질 않아요. 근데 우리 성경,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포함시키고 어떤 또 한 부류의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38년 동안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낫기를 기다렸던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 등이요,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이유에서 이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원서에 포함시켰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요, 수백 년 동안 흙으로 묻혀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요, 1888년에 발굴되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은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나오는데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나오는 게 그 연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왼쪽은 좀 이해 도움을 위해서 제가 그 사진을 그 집어넣은 건데 예수님이 저런 원 같은데 그 주변에 몰려있는 환자들 그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요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자, 근데요 여기 물 딱 그림 봤을 때 물이요 색깔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잖아요? 물 진짜 좋아요. 세계 최고의 막 그런 온천 막 이런 거요. 이스라엘에 다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지질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떠한 결론이 났냐면 이곳에 옛날에 간헐천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일곱수 최고 좋은 그 온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들이요. 거기서 올라왔대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물의 성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뭐 관절병이 있고 어디 뭐 하여튼 뭐 뼈가 좀 욱신욱신거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온천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됐다? 낫는 사람들이 있었다. 좋으니까요. 좋아서 아, 그래서 막 아, 주여, 주여 이러면서 하는 거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 난 사람도 있을 거고 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요게요, 여러분들 소문이 만약에 퍼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갔는데 내가 관절염이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온천하고 나니까 났어. 그 물이 뭔가 신비해. 물이 좋아.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면 어떻게 과장이 되냐? 야, 거기서 온천을 하면 야, 60대가 야, 10대 같이 피부가 변한대. 온 막 허린 모든 병이 다 난대. 이게요, 좀 더 과장되면은 그 간헐천에 가끔가다 물이 뽀글뽀글뽀글 거리는데 그때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났는데. 모든 병이 다 났는데. 그게 또 확장돼서 이제 사람들이 또 과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했겠지. 어느 날 천사가 내려온대. 그 천사를 봤어 내가.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길을 움직이면 그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모든 병이 다 났는데. 알잖아요 여러분들, 말은 과장된다는 거. 실제로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 좋은 온천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피부도 뭐 좋아지고 관절염도 낫고 옛날에 뭐 병원 시설도 없었는데 분명히 그런 거를 통해서 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 있으신 분들 이게 막 찜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요.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건강한 우리는 안 믿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뭐 허리에 큰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한번 있었어 봐요. 근데 이 소리를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가요! 뭐 안 가는 것 같이 얘기해서 얼굴 표정도 그러시죠. 무조건 가요. 여러분들 절박한 상황에 그 있는 사람들은요 헛소리 같아도요 그게요 달라붙습니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병을 낫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걸을 만한 그러한 그 병들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요 베데스다 연못에 하나 둘씩이요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그 베데스다 연못만이 오직 희망이었었어요. 오직 희망이었었어요. 근데요, 요한복음 5장 3절을 읽어보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맨 앞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들 눈으로 낫는지 안 낫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정말로 낫는다는 그 말만 믿고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요, 38년 동안 그 자리를요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험한 인생이냐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미신이요 진짜인 줄 알고 그곳에서요 몇십 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갇혀있는 장면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막 다가오는 게 뭐였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이런 미신 같은 얘기들을요 믿고요 은근히요 그 말에 믿고 그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잠시 나눴지만 자 고3들 우리 팀파 고3들 미신이 뭡니까? 대학교 가면 다 된다. 내가 뭐라고 그랬지? 뻥이다. 대학교가 좋은 대학교 가면은 다 풀린다.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면 얼굴 잘생긴 애들 이쁜 여자 만날 수 있다. 아니요. 몸 관리하셔야 돼. 피부 관리하셔야 돼. 공부만 해서 엉덩이 벙 퍼짐하면요 안 좋아요 남자애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 인생들을요 대학교만 가 대학교 잘 가면 된다고. 실제 그러나요? 나 안 그런 거 너무 많이 봤는데요. 그 미신 아닙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미신 아니냐고요. 자 그래서 애들 대학교 왔어요. 그래서요 또 사회가 만들어놓은 미신. 와 경력 좋아야죠. 박사 있어야죠. 박사 국내 박사도 아니에요. 해외 박사. 해외에서 어느 뭐 기업 단체에 잠깐이라도 갔다 와야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교회에 섬길 때 어떤 경희대 의대 교수님이 왔었어요. 와서 진짜 내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1년 동안 뭐 하는지 아십니까? 축구만 하다 갔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별로 그렇게 세미나 같은 거 잠깐 한두 번 참석하고 1년을 갔다 오면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국에서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도 해외 갔다 왔어서 경력을 높여준다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다 해요. 좋은 경력 쌓고 성실하게 해서 열심히 살면 더 좋은 미래가 더 좋은 나은 삶이 준비된다고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청년부의 부모님들 열심히 안 사셨어요? 여러분 성실히 사셨잖아요.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실히 산 만큼 이 사회가 이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삶을요
윤택하게 해줬냐고요. 여러분들을 뭐 높여줬냐고요. 인정을 해줬냐고요. 성실히 사느냐 더 부려먹어요. 그렇죠? 웃기죠? 그래서 저도 저 목회자들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서 부목사는 적당히 하라고. 이게 진짜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열정을 다해서 해야죠. 그렇죠? 목숨을 걸고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하지 말래요. 튀면 안 된다고. 난 튀더라도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나보다 더 많은 것 가진 사람들 보면서요 이 사회 구조가 정치적 구조가요 경쟁 이 끊임없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자동차도 소나타 타면은 뭐가 보여요? 그랜저가 보여요. 그랜저를 타면 뭐가 보여요? 제네시스가 보여요. 제네시스를 타면 뭐가 보여요? 에쿠스. 아, 나 다 현대만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에쿠스를 넘어서 뭐가 보여요? 벤츠, BMW, 벤틀리. 아우, 나는 아반떼 사는 게 지금 소망인데, 여러분들, 남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더 나은 거, 더 많이 가지라고. 지금 하나라도 더 갖고 있으라고. 더 경력 쌓으라고. 그래서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요. 얼마나 목말로 하냐고요. 얼마나 지쳐 하냐고요. 얼마나 힘들어 하냐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미신만 가득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요. 이런 거짓된 미신만 가득한 그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참된 치유도요 참된 자유도요 어떤 평화도 없단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세상이 외치듯이 좋은 대학교 가라, 더 경력 쌓아라, 더 좋은 직장 가라, 남들보다 더 모아라, 수단 방법 갖지 말고 악착같이 성공해라.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연못. 그 거짓된 연못에서는요, 그 어떤 행복도요, 찾을 수 없이 그저 1년, 3년, 5년, 10년, 심지어 38년을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사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 누가 오시냐?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5장 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이요 병이 오래된 거를 아셨다 몰랐다? 아셨어요. 그러면요 그냥 가서 불쌍한데 그냥 고쳐주셔야지. 38년 된 환자한테 질문이 뭐냐면 낳고자 하느냐? 당연히 낳고 싶죠. 38년 동안 그 날려고 거기서 살았는데 예수님이요 그거 몰랐겠냐고요. 병이 오랜 거 아셨고 낳고자 하느냐? 당연히 예스. 네 주님 낳길 원합니다. 나는요 당연히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대답할 할 줄 알았어요. 나 낫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울고 막 불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5장 7절을 읽어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뭐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할까요? 낫고자 물어봤잖아요. 그럼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의 이 모든 상태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대답 하나에서 뭐 38년 동안 옆 사람 원망했던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저 사람이 날 도와줬으면 됐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너 낳고자 하느냐? 네, 그런데 낳고자 하느냐는 그 대답에는 응답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나아질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물이 움직일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진짜 나으면 누가 누굴 도와줘요? 내가 먼저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도와줄 거 바라지 말아야죠. 그 치열한 경제 구독 속에서 누가 누구를 도와줘?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근데 이 사람은 지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자기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안 도와줬다고. 저 사람이. 근데요, 이 38년 된 이 환자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대더라. 그렇대더라. 나대더라.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진리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고쳐지, 내가 너 낫기를 원하냐? 고쳐지길 원하냐? 너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길 원하냐? 물어봤더니 이 인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건지 아세요? 내 낫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 방법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낫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넣어주세요. 나를 넣어주세요. 예수님한테. 그게 진리인 줄 알았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얘기가 진리인 줄 알고요. 지금 누구의 말보다 앞섰다고요? 예수님보다 앞섰어. 예수님보다. 예상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들, 기준들이요,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고요, 그걸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요 더 앞섰다고요. 나는 이러한 그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 중풍병자한테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에게 이래 내 제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내가 전도사 시절이었으면 이거 지금 부심판 갑니다. 이거 지금 목사라서 저는 온화해졌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 예수님만 붙들면 나으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세상적 방법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 앞에서 자기 계획 얘기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기도는 열심히. 주여, 집이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을 움직여서 저 사람을 해서 이렇게 낳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세상적 방법을요, 여러분들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은요, 실패해야 돼요, 실패.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은요, 실패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요, 여러분들을요, 살아서 역사하고 일으켜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으면 혼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혼내시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딱 한마디 하세요. 일어나! 그냥 딱, 일어나! 에게 이래! 일어나!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근데요, 놀랍게도요, 이 38년 된 이 병자가요, 그의 시선을요, 베데스다 연못에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예요.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요, 예, 그 전에는 사람들의 그 만들어 놓은 미신 같은 얘기들이 이 마음을 막 어지럽히고 막 머리를 막 어지럽히고 그랬는데, 일어나라! 그 한마디가 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요. 지금 이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5장 9절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만에. 딱 네 마디, 한마디, 네 마디 듣고, 네 마디 듣고요. 여러분들,
38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이 문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니까요, 이 땅에 불가능한 일 없으신 그 예수님 안에서요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복이요, 회복이.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일 줄 믿습니다. 왜 자꾸만 세상에서 답을 찾으시냐고요.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살지 모를 때 더 예배자리에 나와서 더 부르짖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사람들한테 가시냐고요. 저희 청년부한테요, 삶의 문제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라고 얘기 안 해요. 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예배에서 답을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 뭐 제가 뭘 알아요, 제가. 저 뭐 저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 가운데 빠지지만 않으면요, 인생의 해답은요 찾을 수 있어요. 예배 자리도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서 나 삶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답인데 그거를 찾지도 않으면서 내 삶 힘들다고 외쳐대는 정말 연약한 신앙인들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는요 정신적으로요, 육체적으로요, 영적으로요 완전 바닥을 쳤어요. 여러분들, 에게일에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일어나라, 너 앉았다가 일어나라, 이게 아니에요. 이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너희 모두 죽어져 있는 영혼과 너희 모두 죽어져 있는 정신적인 상태와 너희 모두 죽어져 있는 육체적인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라는 거예요. 부활하라고. 여러분들, 이 소리를 통해서 이 사람은요 일어나게 돼요. 근데 남의 환경 탓만 하고 저 사람이 날 안 도와줬다고 맨날 그랬던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환경이 날 도와주지 않는 요즘 청년 애들이요, 정신과 찾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내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왜요? 여러분들, 환경이 그만큼 힘드니까, 지치니까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 미신이 그걸 안 따라가면 뭔가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따라가고는 있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닌 거를 진리인 양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미국에서도요 중고등부에다 학원 보내는 거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너무 웃기죠. 너무 웃기죠. 그게 진리인 줄 알고요. 애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 황폐한 상태. 육체적으로는 이미 뭐 완전 뭐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뭐 완전 다 포기했겠죠. 영적으로는요 헛소리 하잖아요. 내가 낳고자 하니까 헛소리 하잖아요. 엉뚱한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이 사람한테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일어나라. 너의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너의 정신적인 그 문제 속에서 일어나고 너의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나고 삶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요 막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일어나라고. 시선만 예수님께 옮기면 돼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만 정말 사모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시니. 여기서요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오랜 시간 동안 왜 아팠는지 그 원인이 나와요. 뭐 때문에요? 죄를 지었대요. 죄 때문에요 아파질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정신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러니까요 죄 가운데 몸까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보다요 사람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더 귀 기울였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왔고 그동안 내가 했던 경험이 진리라고 내가 쌓았던 이 지식이 진리라고 그것들을 성경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 모든 것이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죄라고요. 우리가 살인해서 죄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해서 죄라고요? 아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는 삶 자체가 죄라고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 죄라고요. 기도가 멈추는 거 죄라고요. 성경 말씀 안 읽는 거 죄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 모든 것이 죄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울면서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죄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이요 절대로 그 거짓의 연못 그 베데스다의 미신에서요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그것만 줬다가 1년, 5년, 10년, 38년 허송세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말이여 여러분들의 삶을 제발 주관하지 않도록 제발 주님 말씀으로 살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데 기도 가운데 조금 늦더라도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는 자리 환경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 속에서 기도해야죠. 환경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리고 기적을 맛보야죠. 그리고 간증이 넘쳐나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일지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정말 일어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영적인 게으름에서요 일어나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 잘할 거라 믿지만 혹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청년부 애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거 있어요. 성경책 안 읽으면요 죽어요. 모르세요? 뭐 처음 알았죠? 성경책 안 읽으면요 여러분들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 붙들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알고 기도하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니까 맨날 미신한테 무슨 무당한테 가듯이 그냥 삶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안 읽는 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요 목숨 거셔야 돼요. 저는 청년부 때요 그렇게 들었어요. 저 이끌었던 목사님이 맨날 예배 목숨 걸고 찬양할 때 죽으라고 항상 그렇게 했어요. 난 우리 청년들 사자새끼들로 키울 거예요 아주. 쟤네들은 굴려야 돼. 굴려야 돼요. 빡세게 굴려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만들면요 그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이기적인 신앙의 생활에서 남을 좀 돌아보십시오. 남을 돌아보세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옆에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울어야 돼요. 우셔야 된다는데 안 울어.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된대.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를요 예배의 자리를요 채우시기 바라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 나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예배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니라, 미신만 가득한 베데스다의 연못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고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인데 이 가사가 그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이 세상의 모든 미신 잠깐 내려놓고 주님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모든 삶의 문제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우리 길
세상 위에 없습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의 기도 제목 갖고 주여 바르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보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에게인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그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맺혀있사오니 아버지 주여
삶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안주의 삶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 되게 해달라고 이번 안주의 삶을 놓고 주여 한번 치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나오길 원하오니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주의 이하우스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매일의 영적인 삶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부터 시골이 걸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붙잡아주시고 성경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주셔서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주님께 영원히 올릴 수도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우리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르신 싸우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 노력 가운데 하나님 많이 살겠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런 미신 같은 얘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이 진리이냐? 주의 말씀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희 모든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매일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마귀의 그 노름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싸우니 하나님 모든 우리 영적인 게으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주님께 시선을 옮기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나길 원하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면서 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